안녕하세요.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전반부는 좀 쉬웠고 후반부는 어렵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오늘 드린 문제는 올해 그 2019년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본 그 민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정사 시험 문제하고 그다음에 변리사 문제. 그러니까 올해 문제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자기들이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이거를 참고하라고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문제는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뒤에 변리사 문제들이 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도 좀 고민을 제가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오늘은 뭐죠?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올해 출제되고 올해 만들어진 문제들이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1번,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맞죠? 왜냐하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에 적용되니까요. 2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라고 할 때 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 국제 관습법도 포함되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2번은 X가 되고, 2번은 맞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 민법 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X.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규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번처럼 국제법, 조약, 관습법도 포함됩니다. 3번.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맞죠?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점이죠. 5번.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신의 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점이죠. 2번.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실의 것인 때에는, 그러면 용납할 수 없으니까 용납 안 되겠죠.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가 아니라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3번. 이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 원칙,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 성실 원칙,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번.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 X.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새로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효의 원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뭐죠? 소유권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X가 되고요. 4번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존할 수는 있겠죠.
5번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후 성실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후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뒷부분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후 성실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 예측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정 변경이죠.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학설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외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 예외를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가 한 번도 계약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판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이렇게도 냈더라고요. 올해 민법상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승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 3번이죠. 3번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지방, 자치, 단체, 장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방, 자치, 단체, 장은 청구권자에 포함되지만 지방의회 의장은 뭐죠? 청구권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마 헷갈리라고 넣은 것 뿐이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되는 의뢰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정 내린 을로부터 뭘 받지 않았죠? 동의를 받지 않았죠? 따라서 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갑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를 안 당하려면은 상대방이 취소 안 당하려고 입증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하지 못하게 돼요? 취소하지 못하게 되니까 요 상대방 측에서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을의 동의 요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병은 을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죠. 자 지금 상대방은 갑과 뭘 한 거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취인 전까지 할 수 있고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니까 악의 상대방인 병이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성년자가 된 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했어요. 가능하죠?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취소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죠. 4번. 병이 미성년자인 갑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여 확답을 촉구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나요? X죠. 자, 왜냐하면 이게 넘어가신 거죠. 자, 우리가 최고 촉구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해야죠. 그러니까 앞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가병이 미성년자인 갑에게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인 갑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촉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위조에 제시한 의뢰 동의서를 병이 신뢰했죠. 자, 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속임수란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동의를 어겼다라고 속이든지 자신이 능력자라고 뭐죠? 속이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고요.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적극적 행위,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위조하여 제시한 의뢰 동의서입니다. 명백히 뭐죠? 속임수기 때문에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고요. 따라서 을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5번이 답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요 3번과 4번에서 이제 함정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찍고 넘어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이렇게 길면은 답을 후반부에 비치합니다. 답을. 왜냐하면은 중간에 함정에 걸리시라고 마음이 조급해지시니. 그래서 문제가 길 때는 5번부터 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3번 문제처럼 짧거나 그러면 굳이 그냥 순서 바꿀 필요는 없는데 문제가 좀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지문을 뭐죠? 5번부터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참 이것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죠? 1번.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게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X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기타 대표자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대표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죠?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자 둘 중에 아무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인이나 대표자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말 그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4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원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무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중과실로 몰랐어요. 모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뭐 되지 않냐면 성립되질 않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이때는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죠. 우리 주택관리대 시험에서도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그럼 뭐죠? 중과실이니 경과실의 경우에는 성립된다는 지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5번, 법인의 대표이자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 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면 법의 규정에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직무예요. 근데 직무인데 그게 법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래도 법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5번도 X가 되죠.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별표 두시고 꼭 다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5번, 1번. 대표자에게는 대표권 없는 이사는 뭐 되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2번은 의미가 없죠. 3번, 3번, 2번, 3번은 우리가 많이 본 거고. 4번,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경과실로 모른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 행위가 뭐가 되죠? 성립된다. 5번,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꼭 적법할 필요는 없다. 법인의 직무에 관련된 행위더라도 그것이 법에 반한다며 반한다 하더라도 법인에게 뭐가요?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기억.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 변경 효력이 생긴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가 아니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X입니다. 니은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비영리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A라는 비영리 법인이 있고요. 갑이 A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A 소유 K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갑이 A가 돈을 못 갚자 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를 하게 되면 기본 재산이 뭐가 되는 거죠? 처분이 되는 것이니까 이 경매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뭐가 필요해요? 허가가 필요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법인과 거래할 때는 뭐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제 허가가 필요한 거냐면요. 경매할 때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허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따라서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질 때 경매가 이루어질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니급번,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의결정족수는 뭐죠? 3분의 2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죠. 7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민법에요. 그냥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뭐 임기가 1년, 2년 이런 거는 없단 말이죠.
2번 사원총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에 가반수로서 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가반수인 거죠. 3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맞죠? 항상 조심할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4번 임시 이사의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 서정한 인원수의 부족한 경우를 말하겠죠. 5번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거기에 정관의 규정도 있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임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8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라는 법률 행위는 무효고요. 2번 법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언제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맞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첫째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것이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강박을 통해서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을 때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냐? 불공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강박 자체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강박과 관련돼가지고 요 네 가지가 참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강박을 당해서 증여한 경우 이것이 취소할 수는 있지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요.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러한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뭐가 될 수는 있죠? 무효가 될 수는 있죠.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반사회적이죠. 그죠? 뭐 요 이번에도 그 뭐죠?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죠. 그죠? 보통 이제 와이프나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가 보험금 경우 많죠.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X입니다. 그죠? 답은 뭐죠? 4번. 뭐 설명 드릴 게 없어요. 5번.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이걸 우리가 다운 계약서라고 하고요. 다운 계약서 특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이잖아요. 근데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말은 약속한 대로 뭐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다운 계약서 작성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우리 판례가
부수적 채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뭐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막상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또 나오고요. 또 나오면 이제 뭐 조금 더 발전형 형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9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 아,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요 부과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죠? 부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매매 계약할 때 장래일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장래 미필적 사실인 거죠. 이런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가능하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를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이거든요. 아, 방금 제가 장래 미필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다만 이것이 미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매 계약할 때 이미 부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미필적인 사실을 먼저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말은 뭐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지 아닌 뭐죠? 뭐죠? 기대한 거죠. 그죠? 이런 건 뭐가 아니에요? 착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착오가 되려면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뭐죠? 신뢰했다. 이렇게 나가야 뭐죠? 착오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미필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중요 부분이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인 거죠. 3번.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경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을 넘어서 뭐 해야 돼? 중과실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맞죠? 저번 주에 질문 나왔죠?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5번.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해 처먹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참 문제가 좋아요. 이런 문제도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서 보게 될 문제는 뭐죠? 낯선 문제가 나올 겁니다. 10번이죠.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오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가 있죠. 2번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죠? 유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대리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X죠. 우리는 모든 게 예외 없이 다 뭐죠?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묵시적으로 못한다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 이미 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고요. 5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11번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권대리인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5점 2번 무권대리인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료 확답을 체구할 수 있다. 5점 특색은 일결이라는 거 없죠. 그냥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3번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맞죠? 대표적인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 4번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기망 등으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5번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4번이 5번이 답이라는 힌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은 사원총의 결의로도 해단할 수 있다. 옵니다. 2번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합니다. 평상시 업무는 누가요? 주무관청에서 감독하죠. 3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X.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끝냈을 때이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이 채무를 완자하지 못하게 된 때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하고요. 5번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 13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물의 구성부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합물이라고 하죠. 부합물. 다시 말하면 종물이 되려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부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부분이 됐다는 말은 이것은 부합물이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종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X죠. 1번 같은 질문도 몇 번 봤죠? 저번 주에도 봤어요. 그죠? 은근히 잘 납니다. 2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죠. 천연과실이 아니라 뭐가요? 법정과실이 그런 거죠. 3번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X죠. 임의규정입니다. 4번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어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 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야 되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X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건물이 있는데요. 이 한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게 되면 소유권이 여러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면 한 개의 건물에 여러 개의 뭐가 있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있게 되는데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면 된다고 봐요. 주의하실 것은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안 했더라도 아직 등록을 안 했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행위를 했다면 이 건물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도 마찬가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아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구분 소유권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등록하지 않아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5번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등록을 안 했더라도 이 건물이 이미 여러 개의 소유권에 성립된 거죠. 1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X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고려합니다. 3번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하여 판단하고 공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성립한다. X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하고요. 5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X. 추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15분부터 볼까요?